한일중 정상회의 하루 전 열린 한중 양자회담. 리창 중국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진핑 국가주석의 안부부터 전했습니다. 感谢总统先生和韩方对中韩代表团给予的热情接待，我在这里谨转达习近平主席对总统先生的问候。 중국은 9차례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 모두 총리를 참석시켰습니다. 경제협력이 주요 의제인 만큼 경제를 총괄하는 총리가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 총리의 위상이 많이 낮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중국은 지난 3월 국무원 조직법을 개정해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시켰습니다. 실제로 3국 정상회의에 전용기가 아닌 전세기를 타고 온 것도 리창 총리가 처음입니다. 정상회의 만찬 당시 사진만 두 장 공개된 것도 의전 문제를 우려한 중국 측 반대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한일중 3국 협력 차원을 보다 높이기 위해 이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이미 경제 문제를 넘어 지역과 안보 이슈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자리가 됐다는 겁니다. 리커창 총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총리에게 일종의 자율성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시진핑 주석의 재가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